준사 요즘 우리가 이 차를 좀 너무 안 찍었던 것 같아. 어떤 차요? 하이브리드. 아. 연비 20km는 뽑아주잖아, 그지?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옵션 가득히 들어간 하이브리드 버전의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좀 장거리 운행 많으시는 분들, 최근에는 저희 또 우리 성현본부장도 차를 또 이 하이브리드로 바꿨어요. 저희가 이렇게 바꾼 걸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는 현업에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 분위기 좀 잘 알고 이 가격 대비 정말 가성비 잘 나오는 모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풀옵션 하이브리드 그랜저로 보여드릴게요. 기억하시죠? 자, 오늘은 놓치면 안 되는 그런 모델이라고 좀 자신 있게 설명을 드려보고 인트로를 진행을 해볼 건데요. 그랜저 HG 평범한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여기다가 옵션을 정말 많이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옵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요, 중고차 그냥 옵션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연비 15 이상 뽑을 수 있는 그랜저 하이브리드 버전 프로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14에 3월 등록 15년식 버전이고요. 주행거리는 현재 14만 9천 킬로입니다. 하체 누유는 전혀 없고요. 사고효력에는 디웬다 단순 교환, 도어 판금 하나 올라가져 있네요. 차량이 정확한 등급은 그랜저 HG 하이브리드 2.4 프리미엄 등급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중요한 건요, 여기서 추가 옵션, 스타일 팩, 모니터링 팩, 컴포트 팩, 내비게이션까지 추가 옵션 4가지 해놨고요. 여러분들, 가격 1,080만 원에 HG 풀옵션 하이브리드 지금 더 외관 실내 보여드릴게요. 준수야, 사실 성현이가 왜 하이브리드를 산 줄 알아? 왜요? 고민을 했어. 형한테 상담을 하더라고. 차를 좀 이제 바꿔야 되는데, 또 주행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 아, 그죠? 많지 않은데, 이거 조금 비밀이긴 한데,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할부 DB가 되게 많이 나오는 거 알아? 아, 그래요? 이게 생각보다 신차 금액이, 판매 금액이 높았잖아. 네. 성현이가 차를 바꿔야 되는데, 막 기존에 남아있던 할부도 좀 남아있고, 그래서 막 넘어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 뭐 돈이 많진 않잖아. 항상 할부잖아. 그건 맞죠. 기존 거 꺼야 되고 막 하는데, 결국에 봤더니, 하이브리드가 할부 DB가 되게 잘 나오더라고. 근데 이제 딱이었던 거야. 그래서 기존 것도 정리하면서, 요거는 뭐 여러분들 뭐 그렇게 활용이나 그런 건 아니지만요. 내가 혹시라도, 난 좀 할부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DB가 좀 잘 나오는 것들, 이런 하이브리드 보시면 잘 나옵니다. 근데 차 너무 좋대. 너무 만족한대. 뭐 연비도 좋고, 우리가 K7 샀잖아. 네. 그래서 너희들이 막 7시리즈 샀다고 놀리더라고. 성현이 형이 직접 체면 걸던데요? 이건 7시리즈다 이러면서. 자, 아무튼. 자, 이제 옵션 너무 좋은데요. 자, 여러분들, 이제 연식 너무 좋고, 이제 뭐 세로 그릴 전방 카메라, 전방 센서, 이렇게 HID죠. 헤드램프는 다 올라가져 있고, 색상이 화이트 앤 팥성까지 올려놨어요. 네, 팥성까지 이렇게 올라가져 있고요. 앞쪽에는 휠 타이어는 50% 이상 남아있고, 하이브리드 전용 휠. 이렇게 블루 드라이브라고, 현대는 이제 이렇게 하이브리드를 블루 느낌으로 마케팅을 했고요. 실내도 브라운이에요. 여러분 또 HG 또 브라운 시트 많이 없단 말이에요. 브라운. 자, 그리고 뭐 옵션 뭐 양통풍 뭐 전자 파킹 엄청 많이 올라가져 있습니다. 3추에 옵션까지 좀 설명을 도와드리고요. 뒤로 넘어오게 되면 2열 기본의 열선 시트 포함해서 뒷좌석 공간, 와, 시트 진짜 깔끔하다. 예, 거의 사용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혼자 운행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열 공간 자체도 굉장히 좀 깔끔하고요. 뒤쪽으로 휠 타이어 잔여량도 뒤쪽 괜찮네요. 한 50% 정도 남아있고. 휠은 이게 하이브리드 전용휠입니다. 여러분들 하이브리드 전용휠이라고 설명을 드려보고요. 화이트의 깔끔한 HG 오랜만에 보여드리고 있는데 생각보다 차 상태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뒤쪽엔 이렇게 듀얼 머플러 올라가져 있고 트렁크 공간 상태 보여주시면 트렁크 공간 상태 정말 깔끔합니다. 아래쪽에는 이제 이렇게 수납 공간까지 마련이 되어 있고요.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좀 작다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적당한 건 괜찮게 사이즈 잘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정말 풀옵션 연비 정말 끝장나죠. 사실 조금 이렇게 어그로를 끌자면 고속도로 타시면 18-20km까지 나옵니다. HG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에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메모리 기능 전동 시트 포함을 해놨고요. 도어 쪽에는 이제 윈도우 버튼 올라가져 있고, 사운드 기능은 액티언 사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쪽에는 허리, 요추까지도 세팅이 가능하고요. 왼쪽에는 VDC 기능, 이렇게 카메라 버튼, 드라이브 모드 버튼까지도 올라가져 있습니다.
트렁크와 주유구 버튼이 있고요. 핸들은 전동식으로 컨트롤 가능하고, 자, 왼쪽에는 볼륨, 블루투스 기능, 크루즈 기능, 차선 이탈 기능, 열선 핸들 포함이 되어 있네요. 앞쪽에 디스플레이 세팅 가능하고요. 우드 핸들 깔끔합니다. 현 주행 거리는 149,000km 유지 중에 있습니다. 자, 상단에는 여기 파노라마 타입입니다. 개방감 아주 시원하게 올라가져 있고요. ECM 하이패스 룸밀러, 그리고 블랙박스 기능, 내비게이션도 기본 정품입니다. 자, 후방 카메라 포함해서 360도 어라운드 뷰까지도 다 올라가져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네 가지로 카메라 방향 또 세팅 가능하고요. 그 아래쪽에는 이제 CD 플레이어, 그리고 이렇게 공중 에어컨 버튼 다 올라가져 있고, 버튼 시동, 이제 수납 공간, 뭐 시가잭 이렇게 다 올라가져 있습니다. 자, 또한 전자 파킹, 오토 홀드 기능, 오토 홀드 기능까지도 양통풍으로 운전석, 조수석 다 세팅이 가능합니다. 전방 센서 올라가져 있고요. 또한 차키도 두 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모델은요, 연비 굉장히 좋은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너무 좋게 나왔어요. 1,080만원에 하이브리드 모델 준비했고요. 더욱 중요한 거는 풀옵션, 정말 완전 풀옵션 모델이라고 설명드려보면서 HG 이렇게 맞춰보도록 할게요. 아니, 소리가 아예 안 들려. 차 안 끄신 거죠? 아직? 안 껐어. 자, 오늘 준비한 모델 그랜저 하이브리드입니다. 전액값 탁송거래단 환영하고요. 저희는 수원의 도이치 오토홀드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상담시 성능 지금 점검사가 다 체크해드린 다음에 고지 드리면서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타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